이제 세 번째 살펴볼 논문은요, 2009년도에 나온 건데 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한 이제 케이스 두 케이스에 대한 이제 논문입니다. 첫 번째 케이스는 63세 남성 분이시고요,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분입니다. 근데 이제 2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요, 치료를 하면서 림프절 같은 경우 전이가 된 것이 축소가 되고 또 그 외에 삶의 질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아졌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암 증상 중에서 이제 연하장애가 있었습니다.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삼키지 못하고 그런 경우, 그래서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되는 그러한 증상이 있었는데, 이제 오히려 2년 동안 치료하면서 이 연하장애 증상이 좋아져서 이제 딱딱한 걸 씹어서 삼킬 수 있을 정도까지 호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케이스 보고 사례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자분은 64세 여성분이셨는데요. 이분도 이제 항암 치료를 맨 처음에 하다가 여러 가지 증상이 악화돼서 한약 치료를 병행하게 된 그런 경우였거든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동안 치료하고 관찰을 했는데 CT 촬영상 이제 영상학 검사 결과 종양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, 이러한 결과를 보고한 논문입니다. 이런 것을 보면은 항암제를 썼을 때 이제 한약을 쓰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게 되는 것인가 이제 하는 것에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항암제를 쓰는 환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 번째 살펴볼 논문은, 이건 최근 논문이거든요. 좀 이제 2019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은 전이된 췌장암 환자에게 있어서 항암제만 쓴 군과 이제 한약을 같이 병행 치료한 군, 이 두 군을 비교한 그런 논문입니다. 기간이 이제 5년이죠.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객관적으로 이제 살펴본 건데요. 이제 생존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지표들이 있어서 이제 한약을 쓴 군이 좋아졌고,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5년을 관찰했으니까 생존율, 그러니까 생존 기간, 이것이 한약을 병행해서 항암제를 쓴 군이 훨씬 더 길었다라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제가 이렇게 네 개의 논문을 살펴봤는데요. 이제 첫 번째 이제 전이된 사기 대장암, 이제 비소세포성암, 뭐 소세포성암, 전이된 췌장암. 이제 사실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이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이거를 고른 거는 기간이 이미 오래된 거고 또 네 가지 암 모두 치료하기 어려운 좀 난이도가 높은 암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암도 효과가 있다면은 그보다 더 예후가 좋고 증상이 약한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런 점에서 환자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,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 암 치료에 있어서 동양의학적인 대처요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협진해서 쓰는데, 특히 이제 대체의학 중에서 동양의학적인 것들을 많이 주로 이제 쓰게 됩니다.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저는 안타까운 거죠, 굉장히.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암 전문 병원 같은 곳에서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저희 한국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흔한 그러한 한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암 치료에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데, 참 아쉽게도 이제 한국이야말로 이제 전통 한의학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발전했고 나름대로 많은 좋은 결과도 내고 있는데, 왜 이런 점이 부각이 못 되고 외면되고, 그런 점이 참 아쉽고, 그런 면에 이제 특히 이제 환자분들한테 참 안타까운 거죠. 뭐 하고 있는 그 근처에서 한약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더욱더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점이 참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이상입니다.